자, 거리 벌리면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한 번 더 왼손 한 번 더. 오, 난타전. 저 왼손 한 번 더 맞았죠. 지금 최재희 오른손. 이야, 멈추지 않습니다. 연타. 또 오른손. 최재희 선수 어떻게 서 있는 거죠? 최근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여성 격투기 선수를 꽤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제우스 FC 그 네 번째 대회에서 열린 언더카드 경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선수입니다. 디케이짐 소속 만 17살 홍예린 선수입니다. 홍예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승에 도전을 하는 만큼 그 각오가 상당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무에타이 베이스 파이터입니다. 피트짐 소속 2승 3패의 최재희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18살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양 선수가 굉장히 다르죠. 스타일도 홍예린 선수는 복싱 베이스이고 최재희 선수는 무에타이 베이스이고 양 선수 키 차이도 3cm 정도 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스펙이 굉장히 다른 만큼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 FC 공식 유튜브 채널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 영상, 하이라이트, 분석까지 굉장히 많은 컨텐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5분씩 2라운드입니다. 시작하시죠. 오, 자, 시작하자마자 붙습니다, 양 선수. 홍예린 선수가 리치가 살짝 더 짧기 때문에 언제 파고들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전진합니다, 홍예린. 제가 이 선수 1패하는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홍예린 선수 나이랑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노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30초 만에 들이붓고 있는데 최재희 선수가 과연 홍예린 선수의 이런 끊임없는 멈춤없는 전진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이번 경기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무에타이 파이터이고 리치가 조금 더 기니까 거리 벌리면서 킥 운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 미드킥 살짝 노리는 거 있었지만 그 외에는 홍예린 선수가 거리를 너무 잘 좁혀서 살짝 애를 먹고 있는 최재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니킥. 경기가 시작한 지 50초 조금 넘게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죠. 정신없습니다. 자, 일단 케이지 쪽에 몰아붙이면서 몸싸움하고 있는 양 선수. 자, 자세가 반전됐습니다. 크게 휘둘러보는 홍예린 빗나갑니다. 니킥. 자, 거리 벌리면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한 번 더 왼손 한 번 더. 오, 난타전. 저 왼손 한 번 더 맞았죠. 지금 최재희 오른손. 이야, 멈추지 않습니다. 연타. 또 오른손. 최재희 선수 어떻게 서 있는 거죠? 다시 클린치 테이크다운 노려봅니다, 최재희. 하지만 목 잡으면서 방어해주는 홍예린. 자, 일단 폭풍 같았던 교전. 네, 양 선수의 난타전이 끝났습니다. 일단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데 홍예린 선수가 정타를 월등히 많이 맞췄죠. 하지만 최재희 선수 경력이 더 많은 만큼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이런 거. 자, 페이스 잃으면 안 됩니다, 최재희. 일단 킥 날려주면서 거리 살짝 벌려봤고요. 백스텝 밟은 홍예린 다시 붙어가. 오, 앞차기. 자, 레일킥도 맞습니다. 하지만 펀치 날리면서 다시 거리 좁힙니다. 펀치와 킥을 주고받는 양 선수. 또다시. 오, 난타전 한번 더 합니까? 들어갑니다, 홍예린. 우와. 자, 지금 펀치 정확도 보세요. 자, 또 맞춥니다. 오, 니킥. 최재희 선수 니킥으로 응수해줍니다. 자, 앞손 뻗으면서 거리 벌리고 있는데 킥 노려보지만 맞지 않죠. 정말 지금 어마어마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재희 선수의 오른손. 자, 세 번째는 맞지 않습니다. 자, 1라운드 중간 지점입니다. 2분 30초 됐어요. 자, 고기 끄떡이는 최재희 들어오라고 하죠. 도발. 오, 야, 지금 오, 순간 인사이드를 키고 다리가 접혔을 때 다리가 풀렸을 때 콤비네이션 꽂아넣는 모습 굉장히 좋았는데 보고 쳐야죠. 거리 조절해야 됩니다, 홍예린 선수. 자, 다시 클린치 상황. 최재희 선수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왼손으로 머리 잡고 오른손으로 팔 잡고 있다가 자, 반전되죠. 오른손으로 머리 잡고 왼손으로 팔 잡고 있습니다. 이제 자, 무에타이 클린치. 자, 순간 안면을 향한 니킥을 노렸지만 닿지 않습니다. 최재희 펀치 거리 벌어집니다, 양 선수. 오른손 홍예린 선수 또 압박을 가죠. 크게 휘두릅니다. 와, 지금 오른손 왼손 크게 휘두르는데 맞지 않았죠. 최재희 선수 들어오라고 지금 도발하고 있죠. 카운터 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스트레이트 노리는 것 같은데 경기가 굉장히 정신이 없죠. 자, 차도르 로고를 밟으면서 몸싸움 해주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영광이네요. 오, 최재희 선수 빵클리시 노리면서 예, 거리 벌어질 때 펀치 꽂아 넣습니다. 자, 또 휘두르는 효일인 선수 들어갑니다만 맞지 않습니다. 오, 오른손 명중. 오, 또 명중. 장 선수 난타전 또 발동됩니다. 시동 걸렸어요. 자, 최재희 선수 이를 악무는 게 보입니다. 이 선수 패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전진하죠. 킥까지 노립니다. 어휴, 이 두 선수 이런 명경기를 만들어주네요. 자, 1라운드 50초 조금 넘게 남은 상황. 자, 스탠스 스위치 해줍니다. 사우스포 다시 오소독스 최재희 오른손 노려봅니다. 거의 경기 내내 홍인혜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죠. 케이지 쪽으로. 오! 야, 지금 오른손 왼손 또 들어갑니다. 거리 좁히고 자, 클린치 노립니다. 니킥 무에타이 장기 살려야죠. 최재희 펀치 주고받습니다. 홍인혜 선수 고개 숙여주면서 펀치 노렸지만 맞지 않고요. 앞채기 거리 벌려봅니다. 정인희 선수 더킹하면서 오른손 날리지만 역시 맞지 않습니다. 자, 펀치 주고받는 양 선수. 이 선수들 투지도 투지지만 체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5분 가까이 네, 거의 5분 내내 펀치를 미치듯이 휘둘렀는데 물론 뭐 살짝 지쳐보이긴 합니다만 와, 안 지치는 게 이상하죠. 근데도 와, 진짜 1라운드 끝날 때까지 휘두르네요 양 선수. 오! 자, 진짜 공에 울리는 마지막 1초까지 휘두르는 양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쉬는 시간 스킵하고 바로 두 번째 라운드 속행하겠습니다. 홍예린 선수 거리를 굉장히 잘 좁히면서 난타전을 유도하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는데요. 최재희 선수 과연 코너 측에서 어떤 조언을 해줬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 야, 오른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홍일인 선수 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재희 선수 왼다리가 빨개지고 있는 게 인사이드 레이킥의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습니다. 자, 거리 재고 있는 양 선수 언제 또 불 붙을지 몰라요. 이러다가 인사이드 레이킥 한 번 더 아웃사이드 레이킥. 정인희 선수 눈빛 보십시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야, 오른손 왼손 한 번 더. 자, 확실히 거리를 더 잘 재고 있죠. 홍인혜 선수 시간이 흐를수록 스텝이 좀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자, 최재희 선수 턱 당겨주면서 가드 높게 올리는 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홍인혜 선수 들어올 거. 오, 오른손 맞습니다. 최재희. 최재희 선수 살짝 데미지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게 보통 격투기 선수들은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거든요. 그러면서 호흡 조절을 하는데 최재희 선수는 경기 내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거의. 오, 자, 홍예린 선수의 오른손 한 번 더. 자, 복부 섞어줍니다. 홍예린. 콤비네이션이 점점 다양해지죠. 자신감 붙었습니다. 홍예린 선수. 자신감을 좀 많이 찾아 보이고요. 홍예린. 자, 인사이드 레이킥 한 번 더 노려봅니다. 펀치와 킥공격으로 이 데미지를 정리하는 홍예린입니다. 야, 방금은 홍예린 선수가 라이트 훅 페이크를 주면서 왼손을 노렸죠. 그런 타격 기술인데요. 네. 자, 쓱박 또 노려봅니다. 이번엔 인사이드 레이킥. 찰싹 소리가 납니다. 스트레이트 왼손. 자, 최재희 선수도 오른손 노려봅니다. 아, 최재희 선수 투지도 좋고 잘 싸워주고 있긴 한데 일단 전략상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홍예린 선수의 멈추지 않는 전진을. 개인적으로는 킥 운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홍예린 선수가 킥 캐치하면서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으니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 지금은 좋았죠. 최재희 선수 페이스 찾아가네요. 자, 2라운드 중반 지점입니다. 2분 30초 남은 상황. 홍예린 선수 크게 휘둘러 봅니다. 자, 최재희 선수 스탠스를 바꿨는데 레이킥 두 대 맞습니다. 오, 헤드킥. 자, 회심의 일격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타는 아니었고 살짝 스쳐갔죠. 자, 크게 휘두르는 양 선수 레이킥 잽. 자, 휘두릅니다. 홍예린.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판정으로 간다면은 홍예린 선수가 그렇게 원하던 첫 승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 이야, 앞면을 향한 발차기에 오른손. 자, 오버헤드까지. 최재희 선수 맷집이 이야, 좀 비현실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아 근데 지금 최재희 선수의 오른손을 날리는 펀치 자세를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입도 이제 예, 슬슬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재희 선수 테이크다운 노립니다. 홍일인 선수 아직 체력이 쌩쌩해요. 머리 움직여주는 모습이 아직은 1라운드 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제스처거든요. 오 최재희 선수의 오른손 1라운드 더 나와야 돼요. 자 1분 20초 나왔습니다. 어우 홍일인 선수 펀치를 이 와인드업이라고 하나요? 지금도 쓱박 쓱박 이런 복싱 자세가 굉장히 자세가 이쁩니다. 자 지금 왼손 레프트 훅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최재희 선수의 묵직한 레그킥. 자 1분 남았는데 오. 자 최재희 선수는 살짝 버티기 모드의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1분이면은 사실 역전을 하기엔 충분한 상황입니다. 격투기에서 자 50초 남았습니다. 과연 홍일인 선수 오. 자 왼손 또 홍일인 선수 과연 이 유리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왼손 교차 다시 한번 앞선 교차. 오.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자 33초 나왔습니다.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반전은 없는 건가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오는 양 선수. 홍일인 선수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게 굳이 이렇게 리스크를 걸면서 난타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홍일인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 덕분에 그리고 최재희 선수의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투지 덕분에 이런 명경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최재희 선수 진짜 무섭습니다. 끝까지 들어오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아 그렇게 경기 끝이 납니다. 아 예 하이파이브 하는 양 선수 굉장히 모습이 보기 좋았네요. 정말 경기가 시작할 때부터 끝이 나는 시점까지 단 1분 1초도 지루한 순간이 없었던 그런 명경기였습니다. 홍일인 선수는 계속해서 전진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재희 선수는 거리를 벌리면서 무에타이 클린치와 발차기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홍일인 선수의 멈춤 없는 압박 때문에 그 틈을 발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명경기 보여주신 양 선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경기의 판정 결과는 예 만장일치로 홍일인 선수 값진 첫승 가져갑니다. 축하합니다. 자 저기 뒤에 보이시나요? 제우스 FC 그 네 번째 대회 두 번째 서울 대회가 바로 오늘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는 너무 아쉽지만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저기 보세요 여러분 스포티비 중계차도 와 있고 여기서 오늘 멋있는 경기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참 기대가 많이 돼요.